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독산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도 좀 많이 지치실 것 같고 해서 빠르게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앞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하는 것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마다 강조하시는 부분이 다르고,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왜냐면은 본인의 장점이 본인의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본인이 이제 깎였기 때문에 이거는 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들으시고 본인이 잘 흡수하실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만 뽑자면은 여러분들이 과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정성적인 부분밖에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교직 적성 면접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표정, 발성, 그리고 지역별로 있는 시체, 그다음에 자료의 적절성, 준비 정도인데, 이제 교직 적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서울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시책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서울이 중부지방, 삼지방이 다 자체 출제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마다 이제 그 지향하는 그 교육의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는 초수 때 강원도에서 그 최타를 했고요. 재수 때 서울에 붙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시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사이트를 아시겠죠? 행복한 교육. 이거는 전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다양한 이제 전국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들이 가끔 올라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교육 말고도 서울 교육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자,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글로컬 세계시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고, 또 사이트가 또 있어요. 서울 관련되어서 이제 네이버에 있는 공식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서도 직접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께서 시책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조점을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독을 하면은 이제 스터디 준비하시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서도 볼 수가 있고, 강조점들이 계속 보다 보면요, 겹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 그 업무계, 특히 경기도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백 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수험생 처음 보시는 분들은 중요한 게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에서 쓸 말도 따로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아, 진짜 교육청에서 뭔가 이번 시험에 문제를 출제할 것 같다라고 삘이 오는 게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도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공통적으로 태도 및 자세를 보면요, 사실 되게 뻔한 내용인데 저는 이게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자, 미소가 있는데요. 이 미소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웃는 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스터디할 때 여러분들이 촬영하시는 거를 본인이 보시면은 아무리 웃어도 웃음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카메라에. 진짜 광대가 찢어지도록 웃어야 웃음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웃으면요, 광대 이렇게 입이 올라가면요, 입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벌어져 있을수록 발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을 하려면은 그만큼 목소리 성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웃음을 유지할수록 발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보기에도 더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근육, 얼굴 근육을 최대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광대가 발달하는데도 이제 제가 촬영한 거를 보니까 웃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활짝 웃어야, 아, 면접관 입장에서 저 사람 되게 밝다, 뭔가 발랄하다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면접은 구상형이랑 즉답형이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즉답형도 구상형이에요. 그죠? 즉답형을 보고 저희가 5초 만에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즉답형도 이제 그거를 문제를 바로 보고 약 30초간의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없는 그 공백 시간 동안 혼자 가만히 고개를 푹 숙이고 곧돌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 면접관들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항상 옅은 미소를 유지하면서 약간 좀 차분한 자세로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유일하게 제가 가진 장점이 성량이에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안 써도 수업할 때도 애들이 진짜 쩌렁쩌렁 잘 들린다고 하는데, 강렬한 인사가
이제 연수원에 갔을 때 주변 선생님들께서 저보고 구상실까지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렸다고, 그래서 집중을 깨트렸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역사과 선생님들은 수험생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몇점 가운데 진짜 많이 지치세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목소리를 크게 했을 때그 강렬한 첫인상. 특히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묻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강렬하게 인사를 해서 기선제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 교수님도 이제 면접관으로 참가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선으로 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이제 면접관이고 뭐건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기선제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면접을 하다 보면 이제 긴장을 하셔서 자꾸 다리는 안 떠시지만 발을 이렇게 막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제 피드백 해주실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했으면 좋겠고, 수업 실현이건 면접이건 항상 그 시선의 기본은 정면인 것 같아요. 정면을 딱 바라보되, 그 마지막에 이제 면접에서도 서본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론을 할때 정면을 보고, 그리고 본론에서 양쪽 사이드 봤다가 다시 정면 보고,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할때 사이드 한번 봐주고, 이런 것처럼 이제 시선도 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3단으로 나누어서 면접관이 5명이건 3명이건 정면, 양 사이드 이렇게 시선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하실 때도 두 가지씩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뭐 무엇을 세 가지 제시하라, 네 가지 제시하라 할때 첫째 혹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첫째 뭐뭐뭐뭐뭐뭐입니다. 그래서 또또또이고 그러므로 뭐뭐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서, 이거는 정말 듣기 안 좋은 문장이고, 처음부터 첫째 뭐뭐입니다. 뭐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씩 문장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면접에서 서본결이 중요하냐, 꼭 필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두 번째에 적었는데, 과연 그 구조화되는 틀이 중요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할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에 관한 그 면접 문제라고 했을 때, 뭐 최근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학교 폭력이 있다.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뭐 첫째, 뭐 둘째, 뭐뭐, 셋째, 뭐뭐.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땡땡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서본결을 맞췄어요. 서론은 이제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그 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고, 본론에서 내가 몇 가지 그 답을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 교육청, 경기도면 경기, 서울이면 서울, 이런 식으로 우리 땡땡이 지향하는 그 시책마다 강조하는 무슨 무슨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계를 해서 이러한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마지막 문제 때만 적용시키는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미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말을 되게 늘어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뭐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알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좀 굳이 극 존칭을 써가면서 말을 이제 길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냥 그 무조건 땡땡땡입니다. 때문입니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제 면접관한테 잘 보이려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땡땡땡입니다. 깔끔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수업 실현이 있는데요. 이제 수업 실현도 제가 네 가지로 나누자면은, 이거는 뻔한데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수 때 강원도를 봐가지고 지도안이 없었고, 근데 두 번째는 서울에 봐서 지도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탈의 경험이 있어도 말짱 도루묵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도안이 없는 경우에는 딱 구상 시간에 들어갔을 때그 문제 읽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다른데, 지도안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안을 일단 1시간의 시간을 주어졌을 때 무조건 50분 내로 다 작성을 하고, 남은 10분 동안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구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저는 이제 강원도를 준비했을 때 저만의 팁이었는데, 문제가 여러분들 그 지도안에 쓰지 않는 경우는 문제, 그 다음에 조건지, 그 다음에 그 예시 지도안이 같이 묶여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료들도 예를 들어서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실현에 활용되는 거는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이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문제를 받자마자 모든 자료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경기나 뭐 강원이나 지도안을 안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문제를 딱 받고 일단 조건부터 제일 빨리 확인하시는 거. 조건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내용 영역, 지금 무슨 교육 과정에서 출제를 되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지리과거든요. 그래서 지리에 올해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자료가 총몇 개냐면 8개가 있어요. 근데 지리는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기후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웃긴 게 무슨 기후라고도 안 알려주고 수험생이 직접 무슨 기후인지 알아서 분석을 해서 가르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건데 이 자료를 진짜 실험 부분에서 다 사용을 하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출제 관련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활동형이 아니라 강의식을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인데 그 실험 범위가 실제로 대단원 내에서 중단원 두 개에 해당하는 범위였어요. 중단원 두 개의 범위를 20분 동안 수업 실현을 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역사도 모르는 일이고, 국영수도 모르는 일이고, 모두 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실 때도, 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범위는 요 시간에 안 되니까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추측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평가원은 합리적인 문제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교무실에 짝꿍이 역사쌤인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15년 차 경력이세요. 근데 제가 19년도 역사 문제들을 보여드리니까 바로 그냥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15분에 다 수업을 하냐. 미친 거다. 그래서 임용고시라는 건 이제 순위 매기기 시험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내가 끄덕끄덕 할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무조건 모든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팁은 지도안을 받았을 때, 지도안이 있건 없건 지도안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처음에 보이는 게 학습 목표고, 요새는 이제 모든 과목들이 학습 목표를 직접 쓰게 하지는 않죠. 바로 이제 지금 전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영역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시간이 나오고요. 지도상의 유의점이 나와요. 조건은 요거 세 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도 안에는 교수 유의점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거는 조건이 아니지만, 히든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건에는, 뭐, 진짜 예를 들어서, 뭐 학생과 뭐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뭐 설명을 하라, 라는 게 없는데, 유의점에 적혀 있는 거예요. 실제적 사례를 활용할 것. 그러면 그게 조건이라고 안 나오면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지도 안에 뭐가 강조되어 있는지 저는 유의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야 되는지 시간 분배. 저 시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교육과정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공구개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5개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과목이 15개정 총론이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학습 요소,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교수 학습 방법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대부분 이게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혹은 안 하면 만약에 학생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교사가 루브릭을 제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은 뭐 수업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역할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육과정 총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달달달 숙지를 하고 임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지리 같은 경우에는 교수 학습 방법에 이미지와 사회적 편견을 바꿔준다. 무조건 열대우림 기후,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수준별 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기호 지역을 너무 세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럼 이게 뭐가 될 수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수 유의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발표, 극화,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수업 모형이 나올까 안 나올까예요. 근데 이제 수업 모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수업 모형보다 더 어려운 활동